아시안컵 대표팀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의 그 뭐 하극상 논란이 있는 게 뭐 이게 황선홍 감독이 이제 끌어안으면서 그라운드에서 해결하겠다라는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이 두 사람 논란은 어느 정도 넘어가나 싶었는데 경기에서 보여주겠지 싶었는데 도박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박 논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와 훈련이 없던 휴식일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주전급 한 명 선수, 주전급 포함해서 서너 명인데 주전급은 한 명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축구협회 팀장급 직원이 뭐 판돈은 큰 건 아니고 한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를 걸고 칩을 가지고 카드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뭐 커피 내기 정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축구협회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더 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또 정몽규 회장에 대한 계속 이강인 뭐 사태에 이어서 또 도박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축구협회 뭐 하냐, 정몽규 회장 뭐 하냐, 사퇴해라 등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만 구독자를 보유한 축구 유튜브 채널 4231에서는요 이렇게 21일 날 있을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 보이콧하자, 관중석을 비우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요거는 12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 도박 의혹이 불거지기 전입니다. 전부터 이제 축구협회의 어떤 행정적인 또는 선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취지겠죠. 또 이런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붉은 악마 측은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본질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다. 본질을 벗어난 순간 붉은 악마라는 존재의 의미는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축구협회의 잘못이다. 선수들이 응원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라면서 일단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 선수들에게 응원석에서 더 크게 응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팬들끼리도 조금 보이콧하자. 아니다, 보이콧까지는 선수는 무슨 죄냐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아무튼 이 두 보이콧하자 말자의 목소리는 일치되는 점이 이겁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뭐하냐, 뭐하냐인데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뭐 서호정 축구전문기자, 풋볼리스트, 축구전문 매체 기자를 바로 또 연결을 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일련의 자신에게 쏠리는 비판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도박 의혹을 혹시 일부러 누설한 것 아니냐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마 이강인 하극상 논란 때도 축구협회가 흘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지금 스토리가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 한번 좀 이것까지도 주목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서호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번 제가 연결을 드립니다. 이렇게 축구 관련 소식이 정말 뭐 다른 사회 정치 뉴스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게 얼마만이었나 싶은데 사실 아시안컵 논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시안컵 대표팀 도박 논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입니다. 13일 스포츠동화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클린스만호가 베이스 캠프를 차렸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의 전지훈련 기간 도중 숙소에서 카드 도박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이 카드 도박에는 팀장급 직원 A씨가 한국에서 준비해간 칩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뭐 칩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걸리는 소액의 판돈을 대체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타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들을 통해서 그 카드 놀이에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선수도 3, 4명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는 오후 8시가 지난 시점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우선 카드 도박이 아닌 놀이 수준이었다는 데 굉장히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판돈이 걸렸던 건 사실이지만 소액이었었고 도박성 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데 굉장히 강조점을 뒀는데요. 그 이후 또 보도에 따르면은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5만 원이 채 안 되는 실질적인 커피 내기 수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것이 대회 기간이 절대 아니었다는 점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아하, 훈련 기간 중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축구협회도 이 사실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는데 또 한편에는요.
어제 오후 보도가 나온 게 요게 혹시나 축구협회에 지금 항의하면서 월드컵 예선전 보이콧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요걸 좀 돌리기 위해서 축구협회 내부에서 제보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물론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비난의 화살을 다시 선수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뭐 최대한 보도되지 않기 위해서 회유하는 그런 뭐 행위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하. 뭐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일단 뭐 사안이 사안이었던 만큼 단독 보도가 나갔고요. 축구협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의 요지도 사실은 선수들이 아닌 스태프의 일탈이라는 데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소집 기간이 긴 대회 동안에 선수들이 숙소 내에 마련하는 휴게실에서 여러 가지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여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카드놀이라고 협회는 얘기했죠. 이것도 사실은 해외 클럽이나 다른 대표팀도 보면은 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번에는 다른 대응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달에 이제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어떤 충돌 논란 이런 거에 대한 파장이 상당히 일파만파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축구협회가 어떤 이런 부정적 이슈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수 보호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과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팀 선수들 역시 축구협회가 보여준 그런 좀 어중간한 스탠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단 정반대 형태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태국전 보이콧에 대한 어떤 언론 플레이다라고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협회의 스스로의 자충수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또뭐 아시안컵 선수단 단장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리 뭐 단장이 관리의 책임이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미 알려진 대로 정몽규 회장이 당시 대회 내내 현장에 머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결국 또 정몽규 회장을 소환하는 게 정몽규 회장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우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네. 사건 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과연 이거를 선수들의 어떤 갈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선수단 운영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이 문제점은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이번 아시안컵에는 여러 가지로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전 감독이 계속 지적받아 왔듯이, 방임에 가까운 선수단 관리로 팀이 이제 뭐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된 분위기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들을 자초했죠. 네. 또 하나는 대표팀의 행정적 총괄을 책임지면서 지원해야 하는 단장이 상근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회는 이제 부회장들이 단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A대표팀이 참가하는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 담당을 하고 있는 부회장들이 단장을 맡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몽규 회장이 단장을 했어요. 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정몽규 회장은 본인 회사도 경영 중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조별리그 기간에는 대표팀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계속 구멍이 나는 그런 식의 대표팀 운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정몽규 회장이 왜 이번 대회 단장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듭니다. 우승이 가능했던 대회였었고 우승을 하게 될 경우 단장으로서의 공적을 또 인정받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본인이 상근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표팀 관리와 운영에서 여러 가지 실책을 만들었고 결국은 경질된 대표팀의 전 수장과 지금 현재 협회 수장의 이 운영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축구협회는 이 책임을 전적으로 그 보도에 나온 스태프, 그러니까 축구협회 예, 직원이거든요. 팀장급 직원에게 직원이라는 걸 물으려는 것 같습니다. 알려줬죠. 네네. 네, 이 직원이 카드놀이에 참여하고 원칙적으로 선수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휴게실에도 계속 가서 선수들하고 어울렸다는 점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을 진행했고 예. 이사위원회도 개최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최대 같은 경우에는 사직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몽규 회장은 현재로서는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엔 이
뭐 도박 의혹 이 문제도 선수단 운영이 운영에서 부실 운영 논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본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댓글로 도박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뭐 벌은 주되 선수를 미워하지 말자라고도 하셨고요. 이건 해외 토픽감이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또 국민 세금 주면서 훈련 다 하는 건데 뭐 괘씸하다 등등의 반응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정 기자님 이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태국과의 예선전 보이콧하자 요 여론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 여론의 기저에는 축구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뭐 하냐 항의를 하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보이콧 움직임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 흐름이 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근데 현실은 또 정반대인 것 같아요.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은 지금 태국전 티켓이 거의 다 매진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6만 석 가까이가 지금 다 팔려나가서 아마 뭐 경기를 관전을 보이콧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붉은 악마가 지금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응원을 하겠지만은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기장 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분위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태국과의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열리는 경기 때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는 그런 뭐 카드 섹션이나 뭐 팬들의 구호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카드놀이 보도에 묻혔지만은 그 뒤에 또 하나 흥미로운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탁구게이트 사건 때 그 자리에 선수들하고 함께 어울린 또 다른 협회 직원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이 직원은 이제 대회 기간에 동행한 선수들 가족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선수들 가족이 머무는 외부 숙소에 있다가 뭐 선수들 가족들이 선수단 방문을 위해서 움직일 때만 선수단 숙소를 방문해야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이 직원이 수시로 편하게 드나들었고 이강인을 비롯한 일부 선수가 그 대표팀 선수단 내부의 물리적 충돌에 그 트리거가 됐었던 탁구를 칠 때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아. 이 직원의 선수단 숙소 출입을 용인한 팀장급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 팀장급 직원이 바로 카드놀이 사건에 등장하는 직원과 동일입니다. 네. 제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요. 예. 그러니까 이 팀장급 직원이 대회 기간 동안 상주하지 않은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서 단장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대표팀 운영, 그 협회가 사람을 쓰는 부분의 문제, 인사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원칙도 지금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팀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회 기간 중에 대표팀을 둘러싼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가 이제 다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분노들이 쌓이고 쌓이고 있기 때문에 태국전 보이콧은 어렵겠지만은 분명히 그날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탁구든 도박 의혹이든 보이콧을 하든 안 하든 핵심은 정말 관리가 무슨 중고등학교 축구팀도 아니고 국가대표 축구팀이라면 이럴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그와는 정말 다른 굉장히 질적으로 낮은 관리 수준을 보였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표면적으로 이름을 달리해서 탁구 사건, 도박 사건 이렇게 지금 새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호정 푸블리스트 기자와 함께 어제 또 이렇게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 아시안컵 축구 대표팀 도박 의혹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 기자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박을 했느냐 뭐 축구협회 직원 누가 일탈을 했고 이것도 뭐 밝혀져야 될 대목이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앞으로 축구 뭐 성적이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롱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국민들이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